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은 25년도 정원은 현재 사실상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 준비생하고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고, 다만 26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그걸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 협의할 용의가 있다.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. 그러시고 또 뭐 다른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? 그래서 고위령 고위당정 협의회 통해서 당에서 26년 의대 정원 2회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도 사실에 맞다고 봅니다. 그거는 뭐 저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어서 입장을 밝히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? 원내대책 회의에서 PA 간호사 간호법 개정안에서 의료대란 대비 이야기하셨는데, 보건의료노조에서 업무 범위나 임금과 관련해서 그 간호사 파업 진행 중입니다. 이거 관련해서 뭐 대책이나 입장이 있는지.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, 다만 이제 필수 의료와 관련된 뭐 응급실, 수술, 중증 환자 뭐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PA 간호사법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뭐 가능하면 좀 연계시키고 싶진 않은데, 아마 여야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아마 그 재차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다만 전체적으로는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재논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다른 거 있습니까? 네, 이동할게요. 지금 그 사회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다시 떠올랐는데, 국민의힘에서는 예전 아마 저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강하게 해당 부처에 주문을 하실 거라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. 김현수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 하산은 명백한 남루산 특공이다, 그다음에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무슨 규정이냐, 제가 입장 밝히기 좀 그러네요. 수고했습니다.